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비전 마법사 럭스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비전 마법사 덱의 핵심은 백스가 앞에서 버텨주면서 잔나, 바릭 세라핀이 힐을 넣어서 유지력을 올려주고 럭스와 빅토르가 딜을 하는 구도입니다. 유미가 뜨기 전까지는 리산드라를 써주세요. 빅토르가 뜨기 전까지는 스웨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자 토큰이나 비전 마법사 토큰을 먹었다면 럭스 캐리일 경우엔 6비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 빅토르 캐리일 때는 사학자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덱스는 1렬에 고정으로 두시고 그 옆에 유미를 붙여주세요. 근데 막 상대 암살자가 많으면 우리 메인 딜러한테 유미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세라핀을 구석에 두고 그 옆에 메인 딜러를 놓아서 버프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우리 딜러진은 좌우로 상대 대각선 배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X 방템의 우선순위는 지금 메타의 까갑은 필수인 것 같고 구원, 수훈입니다. 그리고 워머그랑 거결도 괜찮습니다. 럭스 아이템은 보검 블루는 필수이고 막템으로 임피나 백캡 주시면 좋습니다. 그 후에 빅토르템을 초밥에서 먹어 오시면 됩니다.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요드를 타면서 거의 돈을 많이 째기 때문에 부익부가 좋고 그 다음으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룬 보호막, 비전 상징이나 학자 상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건 게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첫 템은 장갑을 먹었습니다. 회색 구슬에서 워윅. 첫 번째 증강은 지금 이성각이 별로 없죠. 다른 태생은 좀 안 될 것 같고 천상은 후반에 좋은 시너지이기 때문에 부익부를 먹어주겠습니다. 부익부를 먹었을 때는 초반에 세게 내는 방법과 부유하게 돈을 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째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째려면 요드를 받아주는 게 좋겠죠. 뽀삐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또 나왔을 경우가 있으니까 다 팔면 얼마일지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이러면은 투템 스타트라 연승이랑 피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20골드 이자 받아주면서 확실하게 째겠습니다. 뽀삐 올리면서 요들까지 받아줍니다. 레벨업하고 특패 올리겠습니다. 두 마리 잡은 거 좋습니다. 아, 이러면은 30골드 이자를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면은 이기는 대로 좋습니다. 피관리가 되니까 어차피 지금 30골드 있어서 굳이 이 스테이지 5연패 안 해도 괜찮습니다. 트타 이성 붙기 전에 바로 팔아줍니다. 비전 마법사 덱을 하실 때 말자아가 뜨면은 초반에 빨리 떠주면은 피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30골드, 40골드 이자를 봐줍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지팡이를 먹어와야 됩니다. 지팡이 좋습니다. 자, 트리스타나 대신에 룰루를 써줄게요. 복원을 만들어줍니다. 장갑까지 넣어놓겠습니다. 레벨업을 해서 스웨인까지 올려서 조금이라도 피관리를 더 해주겠습니다. 말자아가 궁 한 번만 써주면 일성 암살자들은 금방 녹습니다. 좋아요. 룰루 요들에서 룰루가 나와주면서 이성까지. 좋아요. 상대가 6렙을 찍었네요. 12딜을 맞은 것 같은데 이 스테이지에 그래도 P79 나빼드. 자, 부익부는 70골드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까지. 자, 레벨업은 다음 턴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피 복원을 안 만들고 바로 복원을 만든 이유는 인피까지 보려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각이. 그리고 다음 초밥에 연운을 처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블루가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판 상황 너무 좋아요. 피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레벨업 해주고 뽀삐 이성. 말자아가 궁 걸어주면 프런들 잡으면 뛰었죠. 자, 70골드 이자 봐줍니다. 두 번째 증강체는 고대의 기록 보관소. 학자나 비전 쪽을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까줍니다. 비전 마법사 바로 먹어줍니다. 연운을 블리츠한테 주고 비전 마법사는 룰루한테 주겠습니다. 이긴 것 같죠? 좋습니다. 조밥에서 아이템은 이러면 연운 먹었죠? 좋습니다. 여기서 7레벨을 찍고 돌려줘야 됩니다. 블리츠, 백스 조금 더 돌려줍니다. 3캔치 일단은 말자한테 블루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전 마법사를 하다가 탐켄치가 빨리 뜨면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비전 마법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돌려서 말자까지 2성을 다음 턴에 찍어주겠습니다. 비전 마법사 덱은 7렙 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때 리롤을 많이 돌려서 애들을 많이 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잔나 스웨인 백스 조금 더 계속 돌려줍니다. 백스 말자가 조금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빈거는 3캔치 밥으로 줍니다. 럭스 이렇게 럭스가 뜨면은 바로 말자를 팔아주고 럭스한테 템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말자아가 2성이고 블루가 없으면은 그냥 말자아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복원은 다른 애 주고 럭스한테 인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복원은 탐켄치 줄게요. 탐켄치가 주문력이 높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체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8렙을 찍고 6비전을 해주겠습니다. 3캔치가 템을 계속 먹어올 거기 때문에 쓰로까지 만들어줍니다. 벨트 좋아요. 템 두 개 한 턴에 템 두 개 너무 좋습니다. 6 2성 찍힙니다. 레벨업 해주면서 말자 올려주고 여기서 그냥 다 돌려도 되고 럭스 페어 유미 이러면은 비전 두 개를 내려주면서 확자를 받아주겠습니다. 잔나랑 유미 밸류가 훨씬 더 높죠. 딕스랑 알자보다는요. 자, 삼켄치가 곡궁을 뜯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라피는 모아주다가 2성이 찍히면은 넣어주겠습니다. 럭스 2성 찍어줍니다. 룰루까지 빼면서 오리아나까지 밸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세라핀이 2성이 찍히면 오리아나를 빼고 넣어주겠습니다. 삼켄치한테 체력을 먹여줍니다. 배치는 왼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럭스궁 좋습니다. 삼켄치는 템이 없는 상대를 소화시키면 골드를 벌어옵니다. 템이 있는 상대를 소화시키면 템을 가져오고요. 자, 어느새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이템은 앞라인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고일 만들고 스웨인한테 드롯 하나 만들어주면 앞라인 완벽할 것 같아요. 가고일은 백스한테 드롯은 스웨인한테 줍니다. 자, 세라핀 2성 찍혔으니까 오리아나를 잠시 빼주겠습니다. 배치는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에 상대가 많이 있죠. 상대 백스 먹어주면서 소화시켜주고요. 3골드랑 아이템을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먹을 게 이중 공중 보급밖에 없죠. 스웨인한테 갑바 넣어놓으면 이중 공중 보급 3마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블리츠가 한 팀 있고요. 두 팀. 블리츠 두 팀 다 왼쪽에 있죠. 이러면은 우리 애들은 왼쪽으로 가면서 파링만 맨 오른쪽에 둬서 그랩을 당하게 할게요.
콘텐츠 좋아요. 5골드 한 턴만에 총 10골드랑 벨트까지 뜯어왔습니다. 자, 탐켄치한테 체력을 먹여줍니다. 곡궁이랑 연운이 나왔습니다. 세틱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온 충격기가 없으니까. 아칼리를 이번엔 먹여줄게요. 주문력. 딜러들을 먹이면 전부 다 주문력입니다. 봉쇄자랑 난동꾼은 체력을 올려주고 경호대는 방어력, 강화술사는 마법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배치 좋아요. 칼이 끌려가고요. 콘텐츠 꿀꺽. 아이템 1개 좋습니다. 70골드 이자 받아주면서 초밥 먹고 와서 9렙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존나 패요. 복궁 거결을 만들어도 될 것 같죠. 다 먹어버립니다. 아이템 2개. 벨트 장갑 덧발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타릭한테 워머그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9렙 찍어주면서 5코스트 사주면서 리롤. 잔나 이성 오리 하나 올려주고 카이사 먹여줍니다. 주문력 52. 이중 보급이기 때문에 템을 빨리 넣어줍니다. 럭스궁 좋아요. 탐켄치가 총검을 뽑아왔는데 총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복궁이랑 칼 징크스 이성 또 먹여줍니다. 탐켄치한테 지금 얼마를 투자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럭스 궁각 너무 좋죠. 탐켄치 패요. 이번엔 아칼리 먹여줍니다. 자, 이제 리롤을 좀 많이 돌려서 탐켄치 이성이랑 빅토르 찾아주고 조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빅토르 찾아서 스웨인 자리에 올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빅토르 스웨인 빼줍니다. 리롤 빅토르 오리아나 이번엔 잔나를 한 턴 먹여줍니다. 자, 아이템 한 개 먹어왔습니다. 16연승 탐켄치 이성 빅토르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탐켄치 이성을 붙이고 싶으니까 빅토르 팔고 붙여줍니다. 이중보급을 켜줘야 되니까 거하게 조개까지만 넣어주고 잔나의 템 두 개. 럭스가 물리면 안 되는데 배치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갑바. 상대가 왼쪽을 노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럭스 궁각 좋아요. 자, 이번 턴은 이긴 것 같습니다. 될 수가 없죠. 지금 템이 몇 갠데 밸류도 굉장히 높고요. 정손을 먹어줄게요. 오리 하나 주겠습니다. 캔치한테 총검 밥을 브라움 줍니다. 가엔을 하나 만들어서 빅토르 주겠습니다. 배치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오케이, 침장은 피했습니다. 상대도 굉장히 셉니다. 아이템은 장갑 갑바. 팀장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배치 왼쪽으로 갈게요. 심장은 오른쪽을 맞춰줍니다. 럭스궁 좋아요. 이번 턴은 세게 이긴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벨트가 나왔고요. 피오라 먹여줍니다. 자, 이제 배치를 봐줍니다. 왼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서풍을 만들어줍니다. 징크스 떴죠? 이러면은 왼쪽부터 럭스가 오케이, 좋아요. 끝난 것 같습니다. GG. 지금까지 비전 마법사 럭스 덱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